끝까지 감독님이랑 구설 감독님이랑 계속 상의를 했었고 현장에서도 다른 액션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또 그 휴지를 대체할 만한 소품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파리치였었고 저야 뭐 액션팀이 또 잘 짜준 액션 탑을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반복 숙달해서 이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다 맞춰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 빌드업 시키면서 작업을 했던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원때는 촬영의 그런 모습을 전혀 관객분들이 보실 수 없었는데 2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관객분들한테 전할 생각을 하니까 재밌게 촬영했었던 기억입니다. 촬영할 때도 굉장히 행복했고요. 오늘 영화를 보는데도 두 분이서 저를 두고 그렇게 견제를 하시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잭 덕분에 촬영이에게 그런 마음도 받을 수 있고 설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. 한마디로 정말 행복한 업무 환경이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명준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신 찍을 때 저도 방금 전에도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액션 분량만 한 10일 이상 촬영을 한 것 같아요. 실제 우산에서 촬영을 하고 난간에서 찍고 또 곤돌라에서도 찍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별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촬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서 우리 무술팀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선 이렇게 날씨도 우중충한데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신 또 관심 가져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공조2 인터내셔널이 제작되기까지는 공조1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영화 또 조금이나마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올 추석 때 가족,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극장에 오실 수 있도록 여기 기자분들이 좋은 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Thank you.